아마 16세기쯤인가? 북대서양과 북극해 지역에 큰 바다 새오리라는 새가 살고 있었는데 몸이 뚱뚱해서 그런 건지 날 필요가 없는 건지 걔네들은 새인데 날지를 못했대. 때문에 바다에선 범고리랑 싸우고 육지에선 북극곰이랑 싸우며 지내던 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범고리처럼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북극곰처럼 네 발로 단지도 하는 것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핑위스, 핑위스, 펭윈, 펭윈라고 부르더래.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울음소리에 나중에 알고 보니 지들을 통통이, 통통이, 흰머리, 흰머리 라고 부르던 거였대. 뭐 어찌됐든 처음 보는 것들이 자기 섬에 찾아왔으니 신기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지네 친구들이랑 쫄래쫄래 다가갔는데 갑자기 이것들이 이새 못한다 나는 것, 이새 가지고 있다 풍부한 기름 앤 기탈 라고 하더니 몽둥이랑 칼로 지네 종족을 죽이기 시작하더래.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잔인한 게 따지고 보면 걔네도 고기잖아? 걔네를 잡아먹으려고 땔감을 찾으려고 보니 걔네가 살던 섬에는 나무가 없었다는 거야. 그래서 걔네를 땔감으로 썼대. 기름이 많아서 잘 탄다고. 아마 그때부터일 거야. 가끔씩 보이던 그 인간이란 놈들이 자주 보이던 시기가. 인간들은 이걸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. 그렇게 수많은 큰바다 새오리들이 죽고 죽어 개체 수가 줄어들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? 걔네가 희귀한 동물이라고 소문나서 오히려 더 잡으려 하더라고. 비싼 값에 팔고 박제하고 사랑하려고. 그렇게 19세기 중반이었나? 알을 품고 있던 큰바다 새오리 암수 한 쌍이 잡혔는데 알은 버려지고 새들은 늘 그렇듯 목 졸리고 맞아 죽었지. 그리고는 더 이상 큰바다 새오리를 볼 수 없게 됐어. 마지막 암수 한 쌍이었던 거지. 아마 지금쯤이면 궁금할 거야. 대체 내가 누구길래 멸종된 새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. 그 옛날 인간들은 우리가 멸종된 큰바다 새오리인 줄 알고 마치 큰바다 새오리 부르듯 우리 그렇게 부르더라고.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데. 아,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?